자, 이제 페이지 179페이지 소유권에 관한 판례들이 나오죠. 일단 상린관계에 관한 판례가 나오는데, 갑은 생활방해 금지입니다. 그래서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할 수가 없는데, 특히 이제 일조권이죠. 일조권 방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만약에 그런 건물 건축이 건축법에 부합하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1조 방해 정도가 찰만한 정도를 넘는다면 생활 방해로서 위법하다는 판례가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자, 최근에 원래 뉴스가 나왔는데, 자, 건축법상의 법규에 부합하게 지어진 합법적 건물이라 하더라도 1조 방해가 참을 만한 정도가 넘다라고 판단된다면 그것도 위법한 행위로서 생활방해에 해당한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범 판례는 주위토지통행권이라는 개념이죠. 자, 주위토지통행권이라는 것은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 인정되는 거다. 따라서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다한 비용이 요하는 데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는 판례가 나와 있고요. 다음 판례는 좀더 편리하다, 지름길이다, 이런 이유만으로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것이고, 근로 다니는 것이 좀더 편리하고 지름길이다는 이유만으로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넘어서 라본 판례인데,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도로 폭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현재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판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래 이용 상황까지 고려해서 그 범위를 결정할 수는 없고요. 또 판례는 없지만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법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범 판례는, 자,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형식상의 도로가 있더라도 실제로 공로로서, 도로로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 바범 판례는, 자, 토지 분할이나 일부 양분이란 무상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직접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는 거다. 따라서 새로운 승계인, 특정 승계인에 대해서는 무상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 다음에 4번 판례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에 대해서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런 경우에 시기나 횟수를 제한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도 2017년도 판례고 최근 판례인데, 시험에 나올 만한 판례니까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시기나 뭐 일정한 시기, 뭐 시간 또는 횟수 등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 점유 취득세에 대한 판례들이 나와 있죠. 1번, 취득세 대상에서 가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점유 취득세란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니까. 나 한필지 토지에 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일부에 대한 취득세도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점유 취득세하기 위한 토지가 꼭 한필지일 필요는 없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번 해가지고 공유 지분권 시효 취득할 수 있느냐? 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라번 해가지고 집합건물법의 공용 부분은 취득시효할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일반적 공유 지분은 취득시효할 수 있지만 집합건물법의 공용 부분은 어떤 경우에도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번,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의 의사 자주점이어야 하는데, 갑 점유자는 자주점임을 추정하므로 추정받으므로 점유자 스스로가 자주점임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측에서 취득시효를 부정하는 자 측에서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임을 입증해야 된다는 판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범 판례 가지고 나와 있지만 타인 소유물임을 알면서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점유는 자주점유일 수가 없다는 거죠. 다. 점유 취득 시효하기 위해서는 자 182페이지입니다. 자주 점유여야 하는데 그 점유는 직간접을 불문한다. 따라서 간접 점유자도 요건을 갖추면 취득 시효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번 점유 개시 기산점이죠. 자 점유 개시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점유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유자의 변동이 없다면 등기명의인의 변동이 없다면 점유자는 임의로 점유개시 기산점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역산해서 20년만 되면 점유자는 취득시효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등기명의자와 취득시효 완성자 간의 관계에서 가, 우측에 나, 다, 라 해가지고 쭉 내용이 나오죠.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취득시효 완성자는 20년이 되는 순간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 등기에 달려 요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을 갖게 된다. 따라서 특정한 사람에게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누구한테만 행사할 수 있느냐? 20년 취득시효가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거다. 따라서 20년이 되기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취득시효 완성자는 이전 등기에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지만 20년이 지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취득시효가 완성됐을 이므로 이전 등기에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는 거다. 그러면 결국 취득시효 완성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그 손해배상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따라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니까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죠. 또한 20년이 지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매매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한 사람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는다는 거죠. 다만 그 매수인이 아닌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그 매매계약도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서 무효가 되니까 취득시효 완성자는 취득시효 완성될 당시 소유자를 대위해서 등기명의자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년이 지난 후에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그 새로운 소유자가 바뀐 그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을 삼아 또다시 20년이 된다면 새로운 20년이 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이전 등기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다음 겁니다. 자, 184페이지 마범 판례입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 소유자가 등기 명의자가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취득시효 완성자가 팔아먹었던 거죠. 취득시효 완성자가 자신의 권리를 처분하고 인도를 했을 때 그 양수인은 직접 자신이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이유로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어떻게 하느냐? 취득시효 완성자를 대위해서 이전 등기시킨 후 이전 등기받아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근데 법원 판례도 똑같은 얘기죠. 취득시효 완성됐다는 사실을 가지고 누구에게 등기를 청구하느냐?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청구한다는 얘기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5번 해가지고 취득시효 이게 포기죠. 자, 완성이 된 후에는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유의하실 것은 완성이 된 후에 소유자에게 단순히 매수를 제의한 것만으로는 시효 이익의 포기로 보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6번째, 취득시효 중단 정지가 나오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얘도 시험에 나올 수 있고 중요한 판례인데, 자, 우리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잖아요. 따라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뭐가 되냐면 중단이 돼서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하게 돼요. 이게 취득시효도 준용이 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죠. 등기는 가비하고 있고 점유도 의리하고 있는 상태예요. 욕구를 갖췄기 때문에 20년이 되면 을은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소유자가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가 있어요. 자신의 소유권을 을에게 행사하면, 만약에 17년이 되는 시점에 갑이 을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하면 이때는 취득시효가 요 시점을 중심으로 중단이 되기 때문에 요때부터 또다시 20년이 돼야 비로소 을은 취득시효가 완성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하게 되면 취득시효가 중단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 갑의 소유권을 압류를 했어요. 가압류를 했어요. 이것이 소유권의 행사냐 이거죠. 아니죠. 다시 말하면 갑이 을에게 소유권 행사해야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데, 갑의 채권자가 갑의 소유권을 압류하고 가압류하는 것은 을에 대한 소유권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갑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서 압류, 가압류를 했더라도 소멸 취득시효를 뭐 하지 않습니까? 중단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판례입니다. 다시 한번요. 자, 소유권을 행사하면 취득시효가 중단된다. 다만 그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는 소유권의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취득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185페이지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보시면, 압류 또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수단이거나 그 보존수단에 불과하여 취득시효 기간 완성 전에 부동산의 압류 또는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로써 종내의 점유상태 계속이 파괴되었다 할 수는 없으므로, 다른 말로 하면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 행사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취득시효의 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 2019년 최근 판례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등기부 취득시효죠. 점유하고 있고 등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10년 지나면 등기부 취득시효하게 되는데, 꼭 내 이름으로 10년 등기해야 되냐? 그럴 필요는 없다. 갑은 전 등기 명의자와 합산해서 10년이 되면 충분하고요. 4번 등기부 취득시효하기 위한 등기는 무효인 등기라도 상관이 없다.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무효인 등기 중에서 밑에 라번이 나와 있는데, 무효인 후보전 등기, 다시 말하면 이중보전 등기 중에 무효인 후보전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4번 판례는 등기부 취득시효하기 위한 점유는 선의고 무과실해야 되는데, 점유자는 무과실임을 추정받지 않으므로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넘겨보시면 2번 판례는 뭐죠? 동그라미 1번 판례는 뭐죠? 무효인 후보전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 없다는 얘기고, 동그라미 2번 판례는 뭐냐면 명의 수탁자가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고 있더라도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유는 다른데,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명의 수탁자 점유는 자주 점유가 아니라 타주 점유인 거죠. 따라서 이들은 자주가 아니라 타주니까 명의 수탁자가 점유하고 있고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있더라도 10년 지나더라도 소유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아울러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법 판례는 큰 의미 없습니다.
자, 187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부합이 나오는데, 자, 일단 검언에 의하여 부속시킨 것은 부합되지 않는다. 그죠? 따라서 예를 들어 가지고 남의 땅에다가 허락도 없이 나무를 심었다면 그 나무는 부합이 돼서 토지 소유자과가 되지만 지상권이다, 임차권과 같은 그 땅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권원이 있는 사람이 나무를 심은 경우에는 토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토지 소유자가 그 나무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임차권자가 직접 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서 나무를 심었을 때 그것을 권원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 판례는 임차인의 동의만을 얻어서 타인의 토지에 나무를 심었다면 정당한 권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토지는 토지에 부합하고, 아, 그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고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 거가 된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대상에서 가번이죠. 증축된 부분입니다. 자, 권원에 의하여 증축된 부분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부합이 되기 때문에 원리 소유자 그 물건의 증축된 부분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다만 그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된다면 그때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증축한 사람의 소유자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독립성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따지게 되고요. 답원처럼 면적 고려하지 않고 또 가치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가치가 얼마가 됐든 면적이 어떻게 됐든 원칙적으로 부합이 되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 다음에 라번, 이제 마번을 설명드린 거고, 라번. 농작물은 부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이더라도 경작자 소유가 되고요. 그 사람이 명인방법 같은 것도 갖출 필요도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락도 없이, 명인방법도 없이 남의 토지에 경작한 농작물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경작자 소유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188페이지에 이제 공동소유에서 1, 공유가 나오죠. 일단 공유란 뭐냐? 공유란 물건을 나눠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나눠가지고 있는 거다. 따라서 공유 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다. 물론 목적물에 대해서는 뭐죠? 전부인 거죠. 이게 의인 거죠. 2번 공유의 특성 해가지고 갑원이 나왔는데 일단 공유물을 처분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따라서 공유자 중 1인이 혼자서 처분하고 혼자서 그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해주면 그 등기 전부가 무효냐에 대해서 그 사람의 공유 지분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답원은 79년도 판례인데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뭐죠? 답원 판례죠. 자, 공유자 중 1인이 소수 지분권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배타적 점유 사용 수익할 때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1.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느냐? 없다. 판례 변경을 했죠. 없다. 다만 이 방해 배제만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공유자 중한 사람이 목적 공유물을 배타적 점유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경우에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목적물에 대해서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방해 배제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다음 라번 판례입니다. 자, 라번 판례와 마번 판례죠. 자, 공유물에 관한 이용 계량 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합니다. 따라서 과반수 지분권자는 단독으로 공유물의 이용 계량과 같은 관리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도 과반수 지분권자는 할수 있는 것이니까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한 임대차 계약은 적법하고 유효한 거죠. 따라서 그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임차인은 적법한 임차인이기 때문에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그 임차인에게
반환을 청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도 뭐 할 수 없습니까?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다만 그 단독으로 임대한 단독으로 제3자의 사용 수익하게 한 그 가발수 지분권자에게 소수 지분권자는 지분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측에 바와 사 판례도 좀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범 판례 가지고 공유물의 분할이죠. 자,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공유물을 분할하고자 할 때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분할하자 그러면 분할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거부할 수 없고 반드시 분할을 해야 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원하는 사람만 분할해주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 남겨둘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남겨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땅이 있는데 갑과 을과 병 세 사람이 공유고요. 지분이 각 2분의 1이에요. 3분의 1이에요. 근데 갑이 공유물 분할하자 그러면 을과 병은 뭐 하지 못해요? 거부하지 못해요. 따라서 공유물을 분할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분할하기 싫어하는 을병도 꼭 잘라줘야 되느냐? 그렇진 않는다. 원하는 갑만 분할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을과 병에 계속 공유로 남겨두는 것도 가능하고 적법하다는 판례니까 결론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90페이지 오시면 합유가 나오죠. 자, 합유가 뭔가요? 동업자 같은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유고요. 합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합유 지분을 처분하려면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따라서 갑은 합유 지분이 상속이 되느냐? 안 된다. 따라서 합유 지분은 상속되지 않으므로 합유자 중 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합유 지분은 다른 합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귀속되는 것이지 합유 지분 자체가 상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나범 판례는 어떤 문제냐면 자, 조합원이 동업자가 여러 명이에요. 근데 한 사람 이름으로 합유 부동산을 등기하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될 거냐? 다른 합유자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범 판례 볼까요? 자, 190페이지의 나범 판례입니다. 조합원들이 공동 사업을 위하여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 등기를 하지 않고 조합원 중 1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조합체가 조합원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된다 라고 판시하고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 물론 이 명의 신탁은 무효입니다. 무효이긴 하지만 일단 명의 신탁이고 명의 신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동산 실명법에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총유죠. 갑원입니다. 총유의 가장 주된 특징은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은 사원총의 결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가 보존행위도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원총의 결의를 통해야 된다는 판례입니다. 모든 행위는 사원총의 결의죠. 또 총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지분 자체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교회와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는 총유고 총유는 지분이 없기 때문에 신도들이 개인적으로 탈퇴하든 집단적으로 탈퇴하든 그분들은 지분을 잘라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 교회 재산은 잔존하고 있는 교인들의 총유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죠. 이게 뭐죠? 납니다. 다만 다죠. 만약에 탈퇴한 교인이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오히려 탈퇴한 교인들의 총유가 된다는 것이 우리의 판례장인 거죠. 따라서 우리 판례는 교회 재산에 대해서 교회 신도들이 나눠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 재산을 분할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요? 지분이 없습니까? 따라서 원칙적으로 남아있는 교인들의 총유 아니면 탈퇴한 교인들이 3분의 1을 초과하게 되면 탈퇴한 교인들의 총유가 되는 것이지 교회 재산을 분리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91페이지 이제 지상권에 관한 판례가 나오네요. 자, 의, 가, 나이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땅이 가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이고 을이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이 있는 상태에 이 건물에다가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이 건물의 저당권은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에도 미친다. 따라서 이 건물 저당권자가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하게 되면 경락인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도 등기 없이 취득하게 된다는 판례가 가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번. 자, 우리가 지상권은 최단 존속 기간이 제한했죠. 견관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30년이 보장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 판례의 경우에는 그 견관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30년이 보장이 된다는 거죠. 단순히 기존의 건물을 사용하기 위한 지상권이라면 그때는 30년이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4번 판례. 자, 지상권은 무상위 원칙입니다. 따라서 지료 지급에 관한 약정이나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지료를 청구할 수 있고요. 그 지료 지급에 관한 약정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만약에 등기하지 않고 있다면 제3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도 없고 등기하지 않고 있다면 그 제3자에게 지료 증액 청구도 할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4번 판례. 2년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소멸 청구당하죠. 2년간이 아니라 2년분입니다. 따라서 조금씩 안낸 돈이 2년치가 되면 소멸 청구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지상권자가 중간에 조금이라도 지료를 납부해가지고 2년치가 되지 않고 있다면 2년분이 미달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때는 소멸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마법 판례. 시험이 잘 나오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2년치여야 한다. 따라서 전 소유자가 못 받은 돈과 내가 못 받은 돈을 합산해서 2년치가 되더라도 소멸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아울러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번, 이제 법정 지상권에 관한 판례가 나옵니다. 자, 갑니다. 가와 나번 판례죠. 자, 가와 나번 판례는 우리가, 가번 판례는, 자, 이런 얘기죠.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건물이 무허가든 미등기든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다면 후에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되더라도 법정지상권은 발생한다는 거죠. 언제 건물이 있으면 돼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번 판례는 나번 판례는 언제 건물과 토지 소유자 같아야 되냐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과 토지 소유자 같아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다면 나중에 경매가 됐을 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자, 그럼 가와 나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억할 것은 첫째,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으면 된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는데 후에 철거되더라도 후에 철거되고 신축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 나건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된다.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다면 경매될 때 실행할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게 된다는 판례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우측에 4번입니다. 자,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건물이 꼭 완성이 돼야 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그 건물이 건축 중이었고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던 곳으로 가서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4번 판례입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다면 나중에 철거되고 신축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라고 해야죠. 토지와 건물의 공동 저당입니다. 그냥 저당이 아니라 토지와 건물의 공동 저당이 설정이 된 후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에는 법정지상이 발생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그 다음에 4번 판례와 넘겨보시면 4번 판례가 나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외우셔야 될 게 있는데 라, 마, 반을 외우자고요. 자, 마와 반은 어떤 얘기냐면 토지와 건물, 건물과 대지가 함께 매매가 됐어요. 함께 매매된 경우에는 나죠? 나, 마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바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도 발생할 수가 없다. 자, 그럼 외우자고요. 자, 토지와 건물의 공동저당이 설정된 후 철거되고 신축된 건물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두 번째, 토지와 건물이 함께 매매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도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꼭 암기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94페이지 오시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거든요. 자, 개념은 뭔가요? 토지,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지게 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 거죠. 다만 기타 사유에 제외되는 것이 있는데 가, 외워두십시오.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가와 나를 기억해 두시면 돼. 다 원인행위 실효,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뭐예요? 환지처분이죠. 환지처분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라번 해가지고 건물만 매수하면서 토지, 대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이해한다. 까지 기억하면 되겠죠. 그 다음 우측에 3번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토지나 건물이 전매된 경우죠. 자, 판례들이 쭉 나오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든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이든 같은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이어서 을이 만약에 요건을 갖추어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면 등기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요. 따라서 이 토지 소유권이 정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돼서 정이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되더라도 을은 자신의 지상권을 가지고 등기 없이도 정에게 뭐 할 수 있습니까? 대항할 수가 있다. 자, 근데 문제는 저 을이 요 건물을 병에게 팔아먹고 건물에 대해서 이전 등기, 소유권에 관한 이전 등기를 했을 때 병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가? 못한다. 왜냐, 우리 민법 187조에 따라 을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지만 등기 없이 취득한 물권을 처분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
등기가 필요하거든요. 따라서 아직 병에게는 지상권이 없다. 그래도 건물을 철거당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병이 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했을 뿐인 거죠. 아직도 을이 지상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병은 갑 등 정에게 을을 대위해서 지상권 설정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건물을 철거당하지는 않는다. 다만 병은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에 가지고 4번에서 뭐가 나오죠? 담보 지상권이 나오죠. 자, 개념 뭡니까? 담보같이 하락을 막기 위해서 금융기관 등이 나대지 위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해주면서 함께 설정하는 지상권을 우리가 담보 지상권이라고 하고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이 담보 지상권이 설정되더라도 여전히 토지 소유자 계속 사용 수익하는 거다. 또 담보 지상권은 말 그대로 담보를 위한 것이니까 만약에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그때는 담보 지상권도 함께 소멸하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하면서 대출해주면서 그 담보같이 하락을 막기 위해서 함께 설정하는 지상권 우리가 담보지상권이라고 하고 담보지상권이 설정되더라도 여전히 토지 소유자 그 토지를 계속해서 사용 수익하게 되고 다만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뿐만 아니라 담보지상권도 함께 소멸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196페이지 분묘기지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